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쿠르 선수 김준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이 온다고 해서 한사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오늘의 게스트분을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의 게스트분을 소개합니다. 우와! 우와! 올려주세요. 올려드려요? 하나, 둘, 셋! 셋! 와. 안녕하세요. 민기 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지금 네.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양갱 먹고 있는데 한입 하실래요? 당이잖아요. 아, 당. 저는 이렇게 식단 신경 안 써서. 단백질 드셨어요? 단백질이요? 아니, 안 먹었는데. 저 갈게요. 저 왜 부르신 거죠? 아, 오늘 파쿠르 이렇게 또 배워보시기 위해서 한사부 스튜디오에 제가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철봉에서 떨어진 영상 봤거든요. 그 정도 깡다구면은 파쿠르 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맷집이 세졌어요. 아, 맷집. 정말 머리 한번 다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와, 기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체력 테스트라고 할까요? 체력 테스트. 아, 체력 진짜 약한데. 아, 근데 운동 되게 잘하시던데 가볼까요? 네. 네. 저희가 처음에 해볼 동작은 네 발 걷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발 걷기요? 동물들의 움직임을 이제 본따 만든 동작이고요. 저희는 QM 훈련이라고 합니다. 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게 또 익숙해지면은 고양이처럼 바운스도 칠 수 있어요. 네. 그쵸? 어쨌든 이 기술의 팁은 오른손이 나가면 네. 왼발 네. 왼손이 나가면 오른발 네. 네, 우리가 걸을 때랑 마찬가지로 손발을 교차로 네. 해주시면 돼요. 아, 전문이죠. 아, 전문이에요? 그럼요. 교실에서 많이 뒹굴었거든요. 아. 이렇게 하고? 한번 자세히 잡아볼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왼손 한번 나가볼게요. 그럼 오른발 가고, 오케이. 그 다음 오른손 가고, 왼발 가고, 오케이. 반복. 네. 아니요? 저 갈게요. 처음부터 이러면 곤란한데, 그쵸? 그러게요.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할만하세요, 이건? 네. 그럼 바로 다음 레벨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앞서 파쿠르의 네 발 걷기 동작을 배워보셨는데, 이번에는 당기는 동작입니다. 제가 또 자신 있거든요. 아, 자신 있으세요? 동작. 네. 아, 원래 그 아까 한 동작은 전신 운동이긴 한데, 미는데 특화된 운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사람이 미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더 약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기는 힘을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저희가 문만 봐도 네. 당기라 써있는데 다 밀잖아요. 천재. 진짜. 아, 근데 전 당겨요. 등 운동을 위해. 그거 보고 약간 말인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동작을 할지. 네. 예. 그쵸? 여기서 네. 풀어 10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방금 한 레벨은 좀 난이도가 높은 레벨이었고 힘들면 저기 위에까지 안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풀업 조져주시면 돼요. 놀라지 마세요. 너무 잘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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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 부러지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내려올 때 걷듯이 미끄러지면 안 되고 걷듯이 그 다음에 풀업 10개까지 됐죠? 이거
하나. 술맛이 왔어. 너무 잘해서. 아니. 네. 근데 이 프라이 그냥 안 돼? 술맛이 왔어. 너무 잘해서. 아홉. 하나 더 하나 더. 야 오. 놀라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도 안 놀랐어요. 벌써 힘들어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체력 단련 끝난 거고 이제 기술해야죠. 가볼까요? 네. 오케이. 까불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쿠르의 본격적인 기술. 네, 처음에는 볼트. 장애물을 넘어가는 동작을 볼트라고 해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띔틀을 넘어가 보실 텐데. 네. 네, 이렇게 넘어서 앞에 있는 매트로 착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네, 처음에는 세이프티 볼트라고 해서. 네. 한숨 짓고 반대발 올리고 이 사이로 발을 빼주는 동작을 먼저 해보실게요. 편한 쪽으로 올리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짚은 손에 반대발을 올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발 빼주고. 오케이. 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할 수 있냐? 빼는 발 있죠? 왼발을 뺄 때 무릎이 굽혀져 있으면 안 이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굽혀져 있잖아요. 네. 얘가 굽혀져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무릎이 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쭉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뻗어주면서 나가면 이쁘게 넘을 수 있죠. 오, 그 다음은 투핸드 볼트. 두 손을 짚어서 투핸드 볼트라고도 하고 사이드 볼트라고도 해요. 다리가 양 옆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넘지 않고 점프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점프만. 네, 더 높게. 이 기술의 팁은 점프도 중요한데 엉덩이를 높게 올려주셔야 돼요. 아, 자신감, 자신감. 오! 오! 깔끔, 깔끔. WW인 줄 알았네. 벽을 올라가는 동작을 배워보실 텐데요. 월런이라고 해서 벽을 달려가는 동작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번에 해보실 거예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앞에 보이는 이 벽을 올라가실 거예요. 네? 네.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의욕이 앞서신.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아니 아까 보여드린 건 너무 레벨이 높았으니까 이렇게 낮은 레벨부터. 학교 전보다 낮아요. 아 진짜. 그럼 한번 뭐 제가 알려드릴 거 없이 바로 올라가 보실래요?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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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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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한 거. 오 개근성 밖에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민갱님과 함께 파쿠르를 배워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으셨던 거 맞죠? 머리가 추모가 됐는데. 예쁘죠?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파쿠르를 배워보신. 약간 이런 엑사이팅, 이런 흥분됨을 느꼈고요. 아, 네. 또 하고 싶어요. 아, 진심이죠? 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 아, 전 스파이더맨인데. 뭘 모르셔. 근데 이것도 한참 좀 지나지 않았어요, 갤럭시스도? 틱톡 하세요? 틱톡 하세요? 네. 그래? 저 요즘 틱톡커. 춤이 뭐가 있죠? 나나나나 어, 언, 언제 쳤거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